꽉 찬 김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글래머는 꽉 끼죠.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그 돌립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카라반은 4월 15일에 받기로 해갖고, 그 전에 캠핑할 텐트, 새로운 거를 또, 큐브 텐트를 주문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안 온대요. 그 취소시켜줬어.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다른 텐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미니멀럭스의 글래머 쉘터 D+예요. 그러니까 글래머 꽉 D라는 얘기죠. 꽉 D. 빈약한 D컵이 있을 수 있고 꽉 찬 D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글래머는 꽉 D죠. 예, 그래서 글래머 쉘터 D+. 설치 사이즈는 3m30에 길이가 폭이 질 긴데가 2m55가 나오고 높이는 165가 나오네요. 그리고 무게는 2.69kg. 베스티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도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 옛날에 저희가 글래머 다른 게 또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조금 더 큰 거. 그때는 B컵으로 저희가 우레탄까지 제작해갖고 이제 백패킹을 갔었어요. 한참 됐네. 한 3년 전인가? 요거는 좀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죠. 튜닝했다 그럴까? 요거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트로피칼. 예, 예, 트로피칼. 음료수에서 많이 들어봤죠, 트로피칼. 이 색상이 낙엽 무늬가 이쁘더라고요, 해놓으니까. 단색도 있어요. 색상 박스, 종류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박스를 뜯고. 부피는 엄청 작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넣어서 같이 풀어주고요. 보이면 이제 이게 아우터하고 이너가 합쳐진 원피 텐트입니다. 원피 텐트. 이너가 따로 있진 않아요. 아우터로만 이루어져 있고 스킨, 아우터 텐트, 그 다음에 폴대, 기본 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록달록하죠. 편하면 훨씬 더 이뻐. 펼쳐놓고 폴대는 이게 펼쳐놓으면 그래도 의외로 있어 보니까 이쁘더라고. 지금 여기 메인 폴더네요. 이게 모양이 보면 이런 식으로 교차하면서 벌어지는. 교차하면서 벌어지는 중간에 교차하면서 벌어지는. 이렇게 돼요. 얘가 메인 폴더. 저쪽에도 교차되어 있죠 끝에. 아치를 세우면 이렇게 둥글게 모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종류의 텐트, 슬리브에 안 들어가는 텐트는 치기가 간단합니다. 아치 대고 걸어주면 돼. 와우. 여기 갖고 이렇게 아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어? 걸어주면 되겠지. 지금 하나, 요거는 이제 교차가 되는 게 하나인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 하나만 교차가 되네. 이게 이쪽 쪽으로 가면 사람이 나가지 못할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이게 이쪽이 안 풀리겠죠? 이쪽이 당연히 아플 것 같아. 이쪽이 아프겠지. 그렇지. 당연히 이쪽이 아프겠지. 여기 노란색은 여기다 뜨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부품 자체가 지금 고급을 쓰는 거예요. 예, 싸구려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 부품 하나하나가 좀 틀려. 예. 이렇게. 이렇게죠. 이렇게, 아, 이렇게 꺼갖고 이렇게 경계하면 되고 이쪽 거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놓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꽂아집니다. 그렇죠? 이제 후크를 좀 채워야겠죠? 그럼 딱 채워주면 고정이 되겠죠. 이게 거리식 방식은 좀 편하긴 해요. 요게 지금 보면 후크를 잘 봐야 돼. 요게 지금 요쪽 선에 달려있잖아. 요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달려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쪽 폴대에다 걸어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볼까? 이렇게 걸어볼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 박음질이 어디 되어 있냐에 따라 후크를 어디다 걸어야 될지 설명해. 이것도 보시면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지금 박음질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여기다 거는 거야.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요거를 왜 이렇게 이쪽으로 바깥으로 잡았냐면 안쪽으로 딱 고정이 되라고. 이렇게 양쪽을 벌려 잡았어. 이쁘죠? 괜찮죠? 천원이가 훨씬 더 이쁘지? 글래머 쉘터인데 트로피칼 이제 공간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이쁘죠? 이제 앞에 맨날 오렌지색 많이 보다가 트로피칼 보니까 조금 약간 또 새로운 느낌 나죠? 블링블링하죠? 여름에 쓰기도 좋죠? 목요일에 티포크 빨아먹는다는데? 새 텐트 사고 또 텐트 작살 나는 거죠. 다운만 잘하면 되지. 이 쉘터는 여러분 특성상 이 바닥이 스커트가 없는데. 스커트가 없어서 이게 좀 이렇게 들려요 살짝 이쪽 라인이. 그죠?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더 공간이 더 뜨지. 앞에 요건 별도로 사는 거. 요렇게만 사도 되고 요렇게만 사도 이렇게만 되고. 써도 되고. 네, 여러분들 방송은 이게 차를 앞에다 막지 보통. 아니 차에다 연결을 이렇게 해갖고 쓰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건 이제 지퍼로 연결한 겁니다. 우레탄 창으로도 제작을 해갖고 외곽도 해서 팔아요. 답답하진 않지. 우레탄 창이 있으면 더 조금 더 팔 수 있지. 똑같아. 이렇게 지퍼로 꼭 꼽을 수 있게끔 똑같이 나와. 자, 이제 세팅을 할 거라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야, 세팅을 하고 문을 닫아야 되지 않니? 다 문을 닫고 문을 설치할 문을 거니까. 설치할 것 같으면 지퍼를 다 닫은 상태로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지퍼 그 빡빡하지가 않아요. 모든 팩다운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텐트는 주축이 되는 맨 마지막 거를 먼저 장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잖아. 그치? 이 부분이 끝이지. 그치? 이 부분이 끝이니까 여기를 먼저 받고. 그라운드 시트는 따로 없냐고요? 그라운드 시트는 따로 메가아웃도에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메가아웃도에서 다 해요. 네, 없는 것 다 해줍니다. 텐트를 팽팽히 치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기를 탑다운 거예요. 여기를 잡아서 들어서 입장 놓습니다. 길을 들어가시고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이렇게 잡아주면 각이 이쁘게 나오죠. 뭔가 벌써 여름이 온 느낌 같지 않아요? 모래를 3cm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박으면 야, 특풍이 날아가지 않아요. 텐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풍이 안 날아갑니다. 봤지? 텐트에 절대 특풍이 안 날아가. 단 무너지던 찢어지던 그 자리에서 빼딱거리지. 그 텐트 어휴 무슨 태풍 오는데 캠핑을 해갖고 무슨 뭐 바다 쓰레기 만드니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 텐트가 안 날아가. 안 날라가요. 자, 오픈하겠습니다. 다 친 다음에 방방을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지퍼 닫을 때도 똑같이 닫아주면 이렇게 폴대만 그치, 폴대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펼쳐서 세울 수도 있지. 세울 수 있지. 뭐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 우리 탑프 폴대만 되죠. 그치, 이런 식으로 약간 탑프 기능 밑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높여서 안에 보면 좋은 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우레탄창. 여기 우레탄창 참 좋아하죠 저희가. 우레탄창 이렇게 박해 볼 수 있게끔 우레탄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봐봐. 이렇게 뗐다 닫았다 할 수 있어. 뗐다 닫았다. 우리는 이거 뛸 거지. 우리는 뛰는 게 편하지. 젖어놓고 그러니까 미니멀럭스에서 나오는 어떤 모든 우레탄창은 이렇게 덧대는 게 있어요. 지난번 뭐 더 망고도 그렇고 빅볼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오케이?
밖에 한 번만 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세팅은 됐고 안에는 밖에 뷰를 보면 밖에 뷰는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 지금 여기 있는 이건 돌이 있어서 여기가 지금 땅이 평평하지 않아서 떠요. 원래 잔디밭 평평한데 치면 별로 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로 혹시나 고양이들 바람 들어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살짝 막아놨습니다. 여기 고양이들이 있어서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잠자리는 여기 하드탑 위에 올릴 거예요. 하드탑에 자고요. 안돼 텐트야, 텐트야 힘을 내. 괜찮아. 씨, 야 텐트 안이 더 위험한데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빠.